첫째, 공급의 확충입니다. 마스크 수출은 전면 금지하겠습니다. 매점 매석으로 적발된 물량은 즉시 국민에게 보급하고 필요한 경우 즉시 최고 가격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생산 업체 생산량을 최대한 늘리기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핵심 소재인 부직포에 대해서는 별도로 생산 및 수입선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공평하게 배분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물량이지만 모두가 공평하게 약국을 중심으로 일주일에 2매 한도로 판매하겠습니다.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마저도 보장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최전선에서 방역, 의료,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을 위해 마스크가 우선 지급되는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양보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를 위해 공적 마스크 공평 배분을 위한 구매 3대 원칙을 마련하여 시행합니다. 먼저 1인 1주 2매 구매 제한 원칙입니다. 수요량 대비 마스크 생산량이 충분하지 못한 현 상황을 감안하여 국민 한 분당 일주에 살수 있는 마스크 구매량을 2매로 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마스크 구매 5부제를 시행합니다. 장시간 줄서기 등 국민 여러분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마련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공적 판매처를 통한 마스크 구매는 본인들의 출생년도 끝자리에 맞춰 정해진 요일에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출생년도의 마지막 자리 숫자가 1과 6이면 월요일, 2와 7이면 화요일, 3과 8이면 수요일, 4와 9이면 목요일, 5와 0이면 금요일에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생업 등으로 주중에 구매하지 못하신 분들은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와 상관없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중복 구매 확인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전 국민의 마스크 구매 이력이 체크 관리되어 1인이 일주에 2매 이상 구매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한편 해당 주에 마스크를 구매하시지 않았더라도 그 부분은 다음 주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실 분은 반드시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3대 구매 원칙은 내일 3월 6일 금요일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다만 금주는 경과 기간으로 설정하여 3월 6일 금요일에서 3월 8일 일요일까지 3일간은 1인 2매만 구매할 수 있고 이 기간에는 5부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약국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우체국 등이 약 일주일 정도의 준비 기간을 걸쳐 약국과 통합 가능한 중복 구매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적 물량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중복 구매 확인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우체국 등에서는 1인당 1매만 구매할 수 있으며 시스템 구축 후에는 약국, 우체국 등 통합으로 국민 한 분당 일주에 2매씩만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